네, 안녕하세요. 벌써 6시입니다. 매주 목요일 6시에 찾아오는 남해 청년센터 바라의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는 김진실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비가 옵니다. 너무 반가운 비인데요. 비가 오면 여기 청년센터 바라의 정원이 더 운치가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저희가 방송하는 시간에 비가 딱 내려서 한옥에서 이비 오는 한옥의 정취를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청년센터 바라에 한번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하면 떠오르는 그 남해 방문의 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 엄청 핫합니다. 그래서 방문의 해를 맞아서 방문의 해는 무엇인지 또 뭐가 달라지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을 모두 준비해서 여쭤보고자 남해 관광문화재단의 조영호 본부장님을 네, 현장에 모셨습니다. 우리 바쁘신 중에도 흔쾌히 걸음해주신 조영호 본부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조직과 민간조직, 이제 중간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계라고 생각하시면 더될것 같고요. 관광을 통해서 지역 문화를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의 해는 어떻게 해서 된 건지 그것부터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방문의 역사를 좀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88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관광을 좀더 알리기 위해서, 방문회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역사적으로는 2004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광역 단위로 방문회를 했었습니다. 우리 이제 남해 방문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을 해서 본인, 직접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방문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고 싶다 하면은. 그렇죠. 이제 우리가 수용태세도 개선하고, 그러면서 관광객들을 정말 그 환대를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스템 만들고, 그러면 남해군은 처음으로 방문의 그렇죠. 해를 네, 처음으로 맞이한 해서. 거겠네요. 예. 저도 남해에 산다라고 했을 때 되묻지 않고, 아, 남해 너무 좋겠다라고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관광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선 저희가 DMO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그 관광 추진 조직, 그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네. 했었는데, 아, 수상을 예, 하셨더라고요. 전국 전국 2위였습니다. 예, 2위. 저희도 전국 어떻게 2위였습니다. 하신 거죠? 지금 관광재단 출범한 지 얼마 되셨죠? 1년 채안 됐습니다, 지금. 1년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선정이 그래서 이제 된 겁니까? 전국에서도 깜짝 놀라죠. 그분을 놀래곤 하는데, DMO 사업을 재단이 출범하면서 제일 첫 번째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했었고, 그 사업이 선정되면서 남해가 플랫폼도 만들게 되고, 외부에서 이제 방문회를 통해서 그 남해를 좀더 방문을 하도록 접근성을 좀 주기 위해서 광역 시티 투어 버스를 현재 이제 3월 12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어떤 그좀 번잡한 도시는 이런 관광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도시는 우리 도시, 남해다움을 찾아서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 기후변화, 뭐 탄소 중립 이런 것들에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지금 남해 소방서에서 보고 계시네요. 소방서 계정으로 남해군 화이팅, 남해 소방서도 군민과 관광객분들의 안전을 위해 아유,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남해 관광의 방문의 해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거든요. 또 질문도 읍내에는 관광 콘텐츠가 될 만한 곳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도 있으셨어요. 굉장히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저도 질문을 했고, 또 정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끌어모을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일단 저의 생각은 읍내에 계시는 정말 좋은 분, 사람들도 좋은 콘텐츠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남해를 정말 대표할 수 있고, 남해에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1차는 콘텐츠라고, 중요한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그분들하고 좀더 소통을 하면서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다 아시겠지만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띄워주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분을 가게에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고, 아, 그런 것들에, 네, 그게 그분이요. 그 사람이 인물이 뜨면서 그 공간이 명소화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맞아요, 사람들이 오는데, 그런 맞아요. 것처럼, 아, 그렇구나, 저희들은 이제 그렇죠. 그런 명소를 키우고, 예를 들면, 그 집집마다 그런 분들에게 조그마한 간판,
이 집에 어떤 분이 살았고 3대째 어떤 일을 했고 뭐 30년 이상 된 가게에 대한 어떤 가게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이런 네. 일들을 해주면 네. 사람들은 큰 집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그 이야기만 속만 갖고더라도 맞아요.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어. 스토리 그 그 집 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집. 예. 카페도 산의 명소가 되거든요. 네, 그쵸.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런 공간들 우리 저희들이 않더라도 민간에서 정말 잘 만드는 공간들이 네. 저희들이 많이 알리고 그럼으로써 또 명소가 되면 네. 충분히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본부장님만 초청을 했는데 대인원이 오셨어요. 네, 여기 저 고개 숙이지 가까이 좀 와 보시겠어요? 저희 식구들 여기 다 와 있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남해 남해문화재단 미래 컨텐츠 사업 팀으로 새로 일하러 오게 된 이보흠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팀장님이랑 같은 팀원으로 오게 된 김가혜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1년째 근무하고 있는 방문의 PF 임명원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관광의 해를 맞아서 이렇게 관광재단에서 많이 오셨어요. 얼굴 좀 기억하시고 지나가실 때 궁금한 거 있으면 이쪽에 그냥 물어보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남해 온 지 4일 차라고 이제 6일 차 되셨고 출근 4일 차 되신 신입. 남해 그 전에 한번 와 보셨나요? 아, 네. 자주 좋아하시는 곳이었는지. 자주 왔던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어서 솔직히 좀 여유가 없어요. 이제 본부장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문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문화가 없고 관광을 하시는 분들은 관광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부족했었는데 남해는 이제 저희 딸이 있어서 문화거촌 참마을에 개표시하고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남해 그러면은 인상은 어떠신지? 우선 첫 느낌은 조금 정겹다. 네.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그 유명한 빵집 골목 안에 제가 네. 지금 이사를 와서 이제 살고 있는데 거기 살고 이제 청소하면서 이제 방문을 열어놨는데 지나가시는 분마다 다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어디서 왔느냐, 몇 살이냐, 어디서 일하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 자체가 이 지역이 되게 정이 많으시구나.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남해 자체가 이제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네. 자연경관이 되게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12년 정도 제주도, 네. 그래서 12년 정도 가는 쪽 일을 했었는데 네. 또 제주도랑 겹치는 그런 이미지도 있어서 네, 되게 그렇죠.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남해는 작은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새로운 얼굴이 보이면 어르신들이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어요. 네, 관종이시라면 남해 이사 오시면 굉장히 관심을 네,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부디 끝까지 좋은 인상을 간직하고 가시길 좀 바라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남해로 일을 하러 오시게 된 건지 본부장님. 제가 이제 2020년도까지 전주시청에 관광 업무를 좀 했었는데 그 유명한 전주 한옥마을. 네, 전주 한옥마을. 네.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옥마을에 100만 관광객 시절부터 1000만 관광객 시절까지 받게 된 업무를 수행을 했었고요. 남해 이제 그 기초단지 처음에 이제 관광재단을 설립한다고 관심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직이 필요하다. 중간 조직이 필요하고 그런 이야기를 외부 강의를 통해서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한번 해볼까? 직접? 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욕구가 생겼죠. 그래서 남해 오게 됐고 네. 지금 굉장히 제가 잘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기초의 최초의 그 관광재단으로서 정말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네. 그 사례를 꼭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제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띠용님이 남해가 관광지로서 부흥하려면 어떤 것들을 발전시켜야 할까요? 라는 질문도 하셨어요. 일단은 그 남해다움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남해다움. 남해. 그러니까
남해가 다른 곳과 차별화 정말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남해 하면 뭔가 생각하고 그 가슴이 뛰는 그런 어떤 브랜드 이미지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아. 과거에 1973년도에는 남해대교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국민관광지 이야기도 했고 남해대교 앞에 사진 찍고 그쵸. 네. 뭐 인증샷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네. 분들이 신혼여행 오시고 관광 사진사를 통해서 열심히 찍고 네. 그때만 해도 이게 없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거기만 가야 되라고 하는 목적성을 둬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고사리바. 네. 이태리 토스카나 지역의 풍광이 네. 생각나는. 아, 네. 네. 그런 공간이에요. 저는 안 가봤어요. 4월 말부터 5월, 6월에 올라가면 네. 정말 푸르게 등산에 따라서 가는 그 길이 파릇파릇하죠. 네. 그 이탈리아 그 토스카나 아시시나 피엔자 그 일대에서 보는 그 다 가보셨어요 본부장님? 예, 가봤습니다. 와 그, 멋지다. 그 공간에서의 그 트럼펫을 연주한다든가 네. 오페라를 한다든가 뭐 그런 그림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 네. 정말 색다른 곳. 저도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지금 바랫길 팀장님이 들어오셔서 바랫길은 전용 앱을 깔고 걸으시면 됩니다라고 채팅 남겨주셨습니다. 네, 전용 앱을 깔으시면 길 안내도 해드리고요. 네. 잘못된 길을 가면은 그것도 안내드리고 맞습니다. 이 주변에 숙박 없어도 네. 저희 홍보도 좀 관광재단에서 알겠습니다. 우리 네. 갑자기 튼실한 네 해주. 해주실 거죠? 네, 오케이. 예, 여기 다 찍어놨습니다. 네, 저희도 관광재단에서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고 관광재단에서 하는 일들도 저희가 네.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남해 방문의 해에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나와서 오랫동안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조용호 본부장님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 관광재단 활동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